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재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을 한번 까볼 거예요. 가방이 되게 크네요. 크죠? 싱크탱크 포토의 프로덕션 매니저 40 사이즈고요. 이동식 스튜디오를 지향하는 그런 모델이죠. 신품으로 사면 한 50만 원 정도. 그게 너무 비싸가지고 중고로 샀어요. 한번 그러면 까보도록 하죠. 여기 메인칸부터 보면은 제가 보통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슬링백을 하나 들고 다니거든요. 이 안에 또 까면은 카메라. 카메라는 어떤 거 쓰시나요? 카메라는 니콘의 Z8 쓰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절대 안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다시 니콘을 선택하셨는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가장 가성비가 좋은 느낌? 이 가격대에서 하긴 좀 그렇지만 가성비가 좋은 카메라인 것 같긴 해요. 또 슬링백 안에는 뭐가 있나요? 그 뭐 명암들 있고요. 저희 단렌즈 어안렌즈 있어요. 11mm 수동 어안렌즈고요. 공연 때 아니면 거의 재미용 렌즈입니다. 30만원. 오, 가격치고는 괜찮네요. 아주 괜찮죠. 그리고 이거는 촬영 현장에 맞춰서 제가 구성을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비어있는 상태. 안에 스트랩도 있고 스트랩은 픽 디자인 슬링 쓰고 있어요. 아, 역시 국룰이긴 하죠. 저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 조명은 SMDB의 B500 쓰고 있어요. 또 한 단품으로 50만원 정도? 성능적으로 부족한 거 없는데 아쉬운 거라면은 굉장히 못생겼다는 정도? 가성비로는 훌륭합니다. 계속 촬영을 해도 뭐 색온도 틀어짐 같은 것도 별로 없고 일단 동조기가 생긴 거를 떠나서 여기 있는 버튼 가지고 모든 걸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메뉴 구성이 심플하다. 엄청 직관적이에요. 이러면 올라가는 거고 이러면 터지는 거고 이러면 여기 불 들어오는 거고. 이게 500W짜리 외장 조명 치고는 굉장히 가벼운 편이라 들고 다니기도 좋아요. 근데 전 요즘 다른 브랜드가 써보고 싶다. 어떤 브랜드 써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고독스. 자, 한마디 하시죠. 사진도 한번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맥북. 맥북 M2 에어입니다. 외장 SSD 붙이려고 찍찍이 하나 붙여놨어요. 오, 이렇게 해서 케이블만 연결하면 돼요. 아, 이런 식으로. 맥북 사양은 어떻게 되나요? 깡통입니다. 깡통. 사진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라이트룸 굴리기에도. 네. 근데 카메라가 되게 고화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고화소 사진 굴리기에도 나쁘지 않나요? 라이트룸에선 좀 무리가 있어요. 아무래도 뭐 몇천 장씩 로드 했을 때 많이 느려지고 하는데 캡처원을 쓰니까 그런 문제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다음으로 요거 큰 거 보여드리면 소프트박스. SMDB의 플립 44 사이즈고요. 얘가 좋은 게 원래 기존의 제품들은 보면 이렇게 살 때 하나하나 이렇게 끼우잖아요. 그죠? 얘는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펼치면 된다. 오, 이렇게 하면 끝이다. 오, 원터치. 아, 저도 원터치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A스탠드. 보통 약간 까만색 많이 들고 다니는데. 그렇죠. 튼튼해 보여서 샀는데 튼튼해요. 요 부분이 전체가 스틱. 그러니까 C스탠드급은 아니지만 굉장한 안정감을 보여준다. 요건 제품 이름이 혹시 뭔가요? V-Ray 라이트 스탠드. 얼마 주고 샀나요? 6만 원 줬습니다. 6만 원이면 A스탠드 치고는 꽤 그렇죠. 가격이 나가는 편이네요. C스탠드를 원래 들고 다녔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다음 카메라 삼각대. K&F 컨셉 제품인데 좀 연식이 된 거라 단종된 모델이에요. 얼마 주고 샀나요? 당근에서 6만 원. 당근에서 6만 원. 6만 원짜리 카본 삼각대 좋지 않아요? 카본이야? 어. 오, 그러네? 주로 어떤 용도로 쓰시는지. 제가 야경을 많이 찍는 편은 아니라 그 앵글 고정해놓고 여러 제품을 촬영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주로 사용하고요. 그거는 흔들림에서는 그래도 좀 자유로운 편이니까. 조명 촬영이니까. 네. 그 다음 이제 잡다한 것들. 여기 고독스 V860도 있고요. 아, 이거 진짜 오래 썼죠. 몇 년 썼지? 4, 5년? 하도 많이 써서 앞에 녹은 거 보이세요? 오, 헐. 그래도 잘 됩니다. 이건 굉장히 오래 쓰고 있는데 안 고장나서 계속 쓰고 있어요. 이제 3세대가 나왔잖아요. 배터리를 하나 더 주더라고요, 새 거 사면. 그러니까 사실 거면 3세대. 3세대는 여기에 모델링 라이트도 있다. 이 모델링 라이트 원래 쓰려면은 얘가 브르륵 하는 한 1, 2초짜리 그 조명 가지고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걔는 지속광 LED로 계속 볼 수 있더라고요. 아, 스피드라이트에 LED가 있는 거예요? 네. 오. 다음은 너무 순서 없이 나오는 것 같은데 뽁뽁이. 아, 요건 저도 있죠. V스곤지, B스곤지. 이거 그래도 뽁뽁이 중에 꽤 하이클래스입니다. 팁, 이렇게 돼서 불다가 센서 때렸을 때도 그
그렇게 걱정 안 되고 필터 있고 재충전 빠르고 그렇지 조금에서 좋아요 일단 요게 케이블이랑 충전기 싹 모아놓은 거예요 뭐 SSD 있고 배터리 충전기 있고 리더기 있고 이런 충전기 있고 65W짜리 여기는 모든 타입이 있습니다 오 5핀, 8핀, C타입 그 가방은 혹시 어디서 사신 건가요? 이거 다이소 겁니다 다이소에서 1,000원인가 2,000원인가 오 사실 때 꼭 색깔 다른 걸 두 개 사세요 케이블용 하나 다른 기자재용 하나 구분되게 보시면 굉장히 가성비로 가득한 가방이죠 사실 이걸로 어지간한 거 다 커버하시잖아요 그렇죠 다음은 필터류 하이다의 ND 플러스 CPL 필터 하고요 그리고 KNF 컨셉의 CPL 필터 가격이 11만원, 12만원 정도고 화질도 괜찮고 ND 범위가 넓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KNF가 조금 저렴하잖아요 네 저렴해가지고 화질이 별로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요 화질 저하가 있는데 전체 퍼센테이지를 100%로 했을 때 한 5% 정도다 화질 여하가 미비하다 네 미비하다 그리고 고무 차르 어? 고무 차륵은 왜 있는 거예요? 고무 차륵이 막 제품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작고 가벼운 제품이 있어요 근데 올렸는데 좀 각도를 좀 수정하고 싶어 평평한 바닥에서는 고무 차륵 좀 이렇게 해가지고 끼워주면 너무 좋다 오, 진짜 그냥 그 내가 아는 진짜 그 고무 차륵 초딩 때 많이 보던 그리고 입이 상쾌해주는 사탕류 이거는 촬영장에서 다른 감독님이든 작가님이든 누구에게나 이렇게 좀 하나씩 드리면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약간 서비스 정신이다 그렇다 점수 따기 굉장히 좋다 모델분들 지쳤을 때 약간 별거 아니지만 환기가 한번 되기도 하고 오, 굉장히 프로다우시네 하긴 프로 맞으시죠? 그리고 대답을 안 해 아 뭐 이걸로 밥 벌어보면 프로죠 뭐 그치 돈 벌면 프로지 이거 렌즈 와이프 오. 이건 또 사실 저번에 저한테 선물해 주신 건데 몇 년이 지나도록 안 닳아가지고 쓰고 있어요 설마 내가 준 거야 이거? 어 그게 200개 들어있는 거라가지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줬었잖아 그럼 3명이 그리고 뭐 이런 배터리류 배터리는 총 4개 있고요 이렇게 쓰기 전 것들은 이제 커버 씌워놓고 다 쓰면 커버 빼서 이렇게 나뒹굴게 넣어놓고 그리고 뭐 보조 배터리 클레버 타키온의 20,000mAh짜리 쓰고 있고요 20,000mAh? 네 주로 휴대폰 충전 아니면 카메라 배터리 충전이에요 충전기는 알리산 배트맥스 충전기인데 5,000원? 터지는 거 아니야? 아직까지 안 터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정품이라 안 터질지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꽂으면 바로 되거든요 이러면 바로 두 개가 충전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제 가방 속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혹시나 요 안에 있는 제품들 중에서 좀 더 자세하게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 커다란 가방의 주인 사진 찍는 재윤이었습니다 저는 영상 찍는 윤호였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